He was an old man with gray hair. He was an old man with gray hair. 20 years had passed. 20 years had passed. While he was asleep. While he was asleep. His poor wife was dead. Poor wife was dead. It was so sad. It was so sad. Okay, 그거 같은 좀 사이좋게 지내지.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hen 그래서 지인이 빈칸 놓고 읽어보자. Okay, 그래서 지민이 생각은 같은 생각이고 같은 생각이다. 아우 지민이 화장했는 거 봐라.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hen he looked into a mirror 하면 뭔 뜻이에요? 그가 거울 속을 그렇죠, 그렇죠. 여기 뭐 when의 뜻이 뭐뭐 할 때가 된 거죠. 봤을 때 he knew 그가 뭐했다. 그렇죠. 그가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knew는 뭐의 무슨 형? 그렇죠. 여기에 looked가 있죠. 얘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시제의 그렇죠. 과거니까 시제의 일치 나옵니다. 대승은 뭐한 대신이겠어요? 그가 알게 됐다. That he became an old man.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그가 알게 됐는데 그가 저 할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뭐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대답 듣고 싶,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가 할배가 되었다라 뭔가 의이시잖아.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그렇죠. What did he know when he looked into a mirror? 라고 묻는 되겠죠. What did he know? 뭘 알게 됐니? What did he know when he looked into a mirror? 그가 거울 속을 들여다봤을 때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id he know? 라고 물어보면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얘기할 거냐 보니까 뭐 비슷한 걸 가르쳐 주겠다네요. anything 하고 anybody, anything과 anybody. 자 먼저 여기 써 있는 거 먼저 얘기할게요. 자 anything과 anybody는 주로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쓰인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설명보다는 any와 뭐를 비교? some과 any를 비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some과 any에 비교했던 거 이제 네 번째 설명, 아 세 번째구나. 세 번째로 설명할 건데요. 왜 비교를 하느냐? 비교를 할 때는 뭐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공통점은 뭐다? 뜻이 약간의, 조금의 라는 뜻이라 했죠. 그리고 또 뒤에 올 수 있는 것도 셀 수 있는 무슨 형태나 복수형 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모두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말은 some book이야 some books야 any book이야 any books야 any books, some books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sometime이야 sometimes야 sometime도 되고 sometimes도 되는데 뜻은 달라지죠. 그렇죠. sometime은 무슨 뜻이야? 약간의 시간이죠. 이거 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need some time. 이때 time의 뜻은 뭐고? 시간이고 시간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sometimes는 무슨 뜻이야? 가끔씩 때때로 몇 번이라는 뜻이죠. 타임이 셀 수 있을 뜻, 셀 수 있는 뜻일 때는 뭐 번 또는 횟수라는 뜻이죠. 세 번, 세 번, 세 번, 그렇죠? 세 번, 3 time. 이거 3시간이라고 하면 나한테 딱 맞 맞아요. 됐습니까? 3시간은 뭐예요? 3시간은 3 hours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세 번이야. 뭐 어쨌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some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쓰인다 했죠. 됐습니까? 나 돈 좀 있어.
I have some money. 쓴다고 했죠. 반면에 any는 어떻거나,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서 사용한다. 난 돈이 조금도 없어. I don't have, 그렇죠, any money. 연다 했죠. 너돈좀 있냐? 'Do you have any money?' 됐습니까? 묻는 문장에서도 any가 쓰인다. 그런데 커피 좀 원하십니까? 'Do you want some coffee?' 묻는데 왜 any가 아니고 some이지? 오케이. 어떨 때 썸을 쓴다. 물을 때도 불구하고 썸을 쓰는 경우 뭐? 상대방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할 때? Yes라는 대답을 기대할 때. 그거를 권유하는 의문문이라 합니다. 우리 집에 뭐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에 뭐밖에 없으니까? 커피밖에 없으니까 뭐 마시고 싶으면 뭘 먹어라? 커피 먹고 아니면 딴 거는 달라고 하지 마라 라는 질문이야 이게. 됐습니까? Do you want some coffee? No, I don't want. I want some juice. 이러면 안 되는 말. 막 되게 당황한단 말 주인이. 됐습니까? 친구 집에 막 놀러 갔는데 친구가 야 우리 피자 좀 데워 먹을래? 막 이랬어. 아니 난 스파게티 먹고 싶은 걸. 그런 친구 있나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 친구가 뭐 피자 좀 데워서 먹을래? 라고 얘기한 건 우리 집에 뭐가 있으니까 피자 먹다 남은 게 냉동실에 들어 있으니까 배가 고프면 그걸 먹자 라고 뭐 하는 거야? 권유하는 거지. 걷다 대고 아니 난 스파게티가 좋은데 피자 말고 스파게티 내놔. 이렇게 하진 않죠. 그걸 보고 권유의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상대방이 커피를 원하는지 아닌지 궁금할 때는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은 커피를 드실래요? 라고 권하는 거니까 묻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뭘 쓴다? 썸을 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친구 엄마가 뭐좀 먹을래? 이랬을 때 아니요 저딴 거, 전 엄마가 떡볶이 좀 먹을래? 이랬는데 아니요 저는 스테이크가 먹고 싶은데요? 이러진 않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권유의 의문에선 썸을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쓰곤 해요라는 말이 예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가 방금 얘기했던 권할 때는 썸을 쓴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나왔었냐면 여기에 그가 알아볼 수 없었다. 그의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도 못 알아봤다라는 문장이 나왔죠. He couldn't recognize anybody in his village에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쓰지 않고 somebody를 쓰지 않고 뭘쓴 이유? anybody를 쓴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somebody를 쓸 수가 없다. 뭐 그는 몇 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럴 때는 he could recognize somebody겠죠. 그때는. 그렇죠? 근데 알아볼 수 없었다니까 he could not recognize somebody가 아니고 he could not recognize anybody.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nothing nobody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nothing nobody는 이거를 보고 부정주어라고 합니다. 부정주어. 오케이. 자,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것도 치자. He gives her something. 이러면 그가 그녀에게 뭔가를 줬다란 뜻이죠. 준다란 뜻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nobody gives her anything 이렇게 되니까 뭐이 안에 뭐가 보이지 않지만 눈 씻고 쳐다봐도 낫이 안 보이지만 줬단 얘기인 거야? 안 줬단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에 낫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nobody doesn't give her anything 하지 않았지만 nobody gives her anything이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녀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아무도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했던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생각이야.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아이디어 굿 이릅니까? 굿 아이디어 이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순서가 똑같죠.
어떤 생각? 좋은 생각. 그래서 앞에서 뒤로 꾸미죠? 그쵸? 근데 좋은 어떤 것할 때는, 좋은 어떤 것할 때는 뭐라고 하면 안 된다? Good something, good anything 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 벌써 some이라는 무슨 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가 앞에 있기 때문에, good something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Something good이라고 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무슨 띵으로 끝나는 녀석, 여기 무슨 무슨 띵만 인것 같은데, 이거 말고 무슨 무슨 body 있죠? 무슨 무슨 body, 무슨 무슨 one. 됐습니까? 뭐 이상한 어떤 사람, 이상한은 뭐고? strange고 어떤 사람은 뭐니까? someone, someone 하면 되겠죠. 그러면 strange someone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strange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have something cool. 시원한 거 있다라는 본문에 나왔었고요. 그러면 밑에 1, 2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순비나 1번은 her. 그렇죠. Her family does not say anything to her. 하면 되겠죠. 왜 nothing이 아니고 anything이죠? not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알려줄게 뭐냐. not any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no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Not any는 no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not any를 no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여기에 적용시키면 얘가 없어지죠? 얘가 없어지고 얘가 뭐로 바뀌어요? nothing으로 바뀌겠죠? 그럼 얘가 없어지면서 혼자 없어지지 않죠?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Her family says nothing to her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Her family says nothing to her나 her family does not say anything to her나 또 같다라는 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서 같은 뜻이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지니. 오케이. 그래서 왜 new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new죠? 설명을 못 하겠다. 왜 new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new죠? 왜 something new죠? new something이 아니고? 그런 비슷한 것들은 그 앞에 그 어떤 시간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학생들이 뭐 한다? 좋아하죠? 뭘 좋아합니까? 뭔가 새로운 것 배우는 것을. 새로운 뭔가 배우는 거 좋아합니까? 깜짝 놀라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민, 아, 지민이네. Nobody remembers the old man.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그 할배를 기억하지 못한다죠. 자, 그러면 여기에 no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nobody remembers the old man은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Anybody doesn't remember the old man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Anybody doesn't remember the old man. 맞습니까? Nobody remembers the old man은 anybody doesn't remember the old man과 같은 뜻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no는 not과 any로 분리시킬 수가 있다. 이 문장에 not을 넣으려면 doesn't remember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doesn't remember 하니까 no 대신에 any로 바꿔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칼질하기. 그래서 순빈아 칼질 좀 해줘. 누구는? 아니 우리말부터 칼질부터 해달라고. 누구는? 너는 무엇을? 중요한 어떤 것을 뭐? 오케이. 그래서 얘를 완성시키면? 뭐? 처음부터 다시. important remember something.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지민이 칼질 좀 해줘. 누가 무엇을? 오케이. 그래서 didn't 그다음 뭐? didn't give 그다음 didn't give anything.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인이 칼질 좀 해줘. 누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저 뭐 received nothing from this friends.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채점. 1번 틀렸고 2번 3번 맞았다. 틀린 것 같다. 그럼 어떻게 고쳐? 잘 모르겠다. 오케이. 지인이 채점. 1, 2, 3번 다 맞았나요? 1번이 틀린 것 같다? 그럼 어떻게 고칠까요? 아, 네가 틀린 것 같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것 같다. 또 1번이 틀린 것 같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You should remember. 그 다음 뭐라고? Important something.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오케이. 너는 기억해야만 한다. 중요한 뭔가를 이루고 있죠. 그럼 넌 기억해야만 한다. You should remember 하면 되겠죠. You should remember. You should important는 뭔데? 어? Should가 조동사니까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돼요? 그렇죠. 하다시 와야죠. You should remember. Remember가 기억하다라는 하다시니까 You should remember.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것 Important something 하면 돼요? 어? 그렇죠. Something important 해야 된다고 방금 우리가 배웠죠. 그래 안 그래? 어? You should remember. 넌 기억해야만 해. Something important. 중요한 뭔가를. 오케이. 그 다음에 릴리는 주지 않았다. 릴리는 give anything. 그러면 뭐는?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No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 버전은 Lily. 그럼 얘가 not이 없어지면 혼자 안 없어지죠? 그렇죠?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렇게 되면 요거 합쳐지면 뭐가 돼요? 네? Give's야? 현재 시제야? Give의 과거형은 뭐야? Gave죠. Lily gave. 그 다음 뭐? Nothing. Lily gave nothing 하고 Lily didn't give anything 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네, 아까부터 계속 안 쓰는데 안 쓰고 잘들 아시네요. 됐습니까? Lily didn't give anything 하고 Lily gave nothing 하고 둘 다 과거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Not any를 no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Lily gave nothing.
오케이. 그럼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The boy received nothing from his friends에서 no는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not any로 바꿔 쓸수 있어. not any, not anything으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표현은 뭐야? The boy. not 집어넣어야 되는데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뭔 일이 생깁니까? didn't receive anything from his friends. The boy didn't receive anything from his friends. 어, 같은 뜻이란 말이죠. The boy received nothing from his friends. The boy didn't receive anything from his friends. Not any는 no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not이 있으니까 애기 any를 써야지 some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주니어 리디스 뱅크. 그니까 귀찮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컨트롤 C 세트 추가 했나까? 아직 안 했지? 오케이. 그래서 공부하시기 바라고 말하기 테스트 월요일로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50개 외우려면 50개예요? 네? 해야죠. 안 합니까 그러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해야죠. 왜? 빨리 빨리 안 움직여. 야 바쁘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부터 가보자. 오케이. 오, 이거 어떻게 맞춰?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How many ways? 너는 무를 요리할 수 있니? Radishes. 그니까, okay. 무를 요리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나 알고 있니? How many ways can you cook radishes? 네, 이거 서양무.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블랭크 is a vegetable often used to make kimchi. 모르겠다. 어, 그러면. 아. 그렇죠. 배추죠. 맞습니까? 배추는 채소입니다. Cabbage is a vegetable. 자주 사용되는 used. 김치를 만들기 위하여. Cabbage is a vegetable often used to make kimchi. 맞습니까? 배추는 저 김치를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vegetable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야? 뭐야? 뭐. 오케이. 뭐 이래? 뭐야? 그래서 그런가? 이거 초기화 어떻게 하지? 그 한 번 다 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다 이거 밑에 내려가지고 하고 해야지.
왜씨. 쓸 줄을 몰라. 두개 남은 거 밑으로 내린다고? 알았어, 알았어. 뭔 소린지 알겠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렇죠. 네가 뭔가 마일드가 뭐예요? 응? 아니, 애드가 추가하다고. 마일드는 연한, 순한. 됐습니까? 네가 뭔가 순한 걸 먹고 싶으면 if you want to eat something mild. mild something 아닌 것도 나왔죠. something mild. 너는 넣어서는 안 돼. you should not add 너무 많은 생강을 too much ginger 너의 음식에 to your meal. 됐습니까? 생강이 많이 들어가면 마일드해지지 않죠. 됐습니까? 여러분 생강 좋아하죠? 아니요. 와, 너무 좋아하네요. ginger 됐습니까? 오케이, 진저가 들어가면 마일드해지지 않는다라는 거, 순해지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 열심히 했어. 아, In my salad? 아, I prefer? 오케이, 프리퍼가 뭐든가요? 오케이, 찾아보면 다 나와. 아, 딴 건 찾았는데 이거만 보려고. 와우. 그렇죠. 그럼 스페너치는 뭐예요? 시금치죠. 프리퍼는 더 좋아하다. 됐습니까? lettuce입니다, lettuce. lettuce. 오케이, 그래서 샐러드에 lettuce도 넣을 수 있고, spinach도 넣을 수 있는데, 나는 lettuce가 들어간 것보다는 spinach가 들어간 게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다 싫다. 그쵸. 그냥 고기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 그건 아니고. 그러면. 과일. 과일 샐러드. lettuce.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많은 상추가 싫답니다. I don't like a lot of lettuce. 됐습니까? 오케이, 레터스로 샐러드 만들 수 있죠. 왜? 왜 또 없어? 이 표정이 너무 웃겨. 이 표정 내일이라도 제가 확인하려고 보여주겠다. 열심히 했다. 오케이. 계속해서 지인 차례네. 그렇죠. 이 고추는 정말 매콤해. These hot peppers are really spicy. Hot pepper.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Cucumbers are bumpy and green. 그렇죠. 그럼 bumpy의 뜻은 그렇죠. 울퉁불퉁한 말이죠. 그러니까 오이는 bumpy and green하다라는 거. Cucumber.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당근은 저 주황색 채소란 말이죠. 당근은 아니, 당근은 주황색 채소입니다. A carrot is an orange vegetabl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beta carotene. 피 스피니치. 됐습니까? 오케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먹으라고 했어요. 뭘 먹으라 했냐면 채소를 먹으랍니다. 뭐가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됐습니까? 영양소 이름이고요. 저 안 늙게 해준답니다. 됐습니까? 뭐, 아, 늙어도 된다. 빨리 늙고 싶다. 뭐와 같은? 당근과 시금치와 같은. 스피니치. 오케이, 항산화하고 있는 베타카로틴. 캐럿 앤 스피니치.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해 계시는 거야? 우리가 전국이랑 경로당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지인 사례네. 해산물
했어요. 아, 했는 거고, 어. 그 다음, 아,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됐습니까? Broccoli looks like a little tree. 작은 나무처럼 생겼다. Look like 어떤 것 하면 뭐뭐 닮았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fungi. fungi. 됐습니까? fungi가 뭐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곰팡이가 mushroom이라는 거. 버섯. mushroo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옥수수는 엄청 키 크게 자란단 말이죠. 다 같이 corns grow very tall. corns grow very tall.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콩은 여러분들의 심장에 건강에 좋다. beans are good for your heart. 오케이, 그 다음 오케이, okay, some 뒤에 펌킨을 셀 수 있으니까 pumpkins 해야 되겠죠. 오케이, okay, 우리는 할로윈을 위해서 몇 개의 호박을 뭐 조각했다, 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We carved some pumpkins. We carved some pumpkins for Halloween. For Halloween. 대표적인 거죠. 뭐 여기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죠. 됐습니까? We carve some pumpkins.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맞지? 순서 지민이 안 했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감자튀김은 그냥 튀긴 감자란 말이야. 됐습니까? 감자튀김은 그냥 튀긴 감자다. French fries are just fried potatoes. 이게 쉬운 거 같은데? 오케이. 아, 이건 다 있네? 예, 예, 예. 피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근이나 브로콜리나 완두콩 같은 것을 먹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양파 자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울게 만든다? Cutting onions makes some people cry.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네. 패턴 영어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난 네가 마음에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I don't want you to break my heart. 뭐라고요? I don't want you to break my heart. I don't want you to break my heart. 오케이. 그래서 나는 네가 뭐뭐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죠. 뭐 안 하기를 원한다는 I don't want you to 패턴입니다. I don't want you to. I don't want you to 뒤에 무슨 시? 하다 시 넣으면 뭐뭐 안 했으면 좋겠다. I don't want you to break my heart. 계속해서 Be a bad student 하면 되겠죠. Be a bad student. 난 네가 나쁜 학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 I don't want you to be a bad student. Okay. 계속해서 화난 angry. Angry. 그럼 난 네가 화 안 났으면 좋겠어. I don't want you to 뒤에 무슨 시 오면 돼? 그러면 Be a angry. 오, oh, angry. 하나의 뭐. I don't want you to be angry. 뭐라고요? I don't want you to be angry. I don't want you to be angry. Angry. 오케이, 그 다음에 A를 오해하다. Get A wrong. Get A wrong. Get A 어떤 A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Get A wro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네가 나쁜 학생이 되는 걸 원치 않아. 아까 했으니 이거 했죠. 다 같이 뭐였더라? I don't want you to be a bad student. I don't want you to be a bad student. I don't want you to be a bad student. 오케이. 그 다음에 angry였고. Be angry. Be angry. 오케이. 그럼 난 네가 중간에 그만두길 원치 않아.
그렇죠. I don't want you to drop out. I don't want you to drop out. 뭐라고요? I don't want you to drop out. I don't want you to drop out. 난 네가 나를 실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아. Can be wrong. 나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같은데. 이거. 어, 잘 가, 수고했어. 자, 한, 저, 뭐야, 새로 봐. 이거 끝나고, 어디 가, 어디 딴 데 가? 지금요? 어. 그러면 집에 갈 때 어떻게 가? 아, 오셨어, 지금? 아직 안 오셨어? 아, 그러면 여기서 기다려. 어디 갈 데 있어? 여기서 기다렸다 엄마 오시면 가. 괜히 밖에 서 있으면 힘들잖아. 오케이, 그래서 뭐겠다? Let me out? Let me down이죠. 다 같이 I don't want you to let me down. I don't want you to let me down. I don't want you to let me down. Let me down. 오케이. 그 다음에 drop이었고요. Drop. 그 다음에 A를 집으로 데려가다. Take A home. Take A home. 오케이. 부수다. Break. Break my heart. 할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drop out. Drop out. Hey, a bad student. A bad student. 그다음에 이게 뭐다? 뭐다? Let A down. Let A down. Hey, 그래서 난 네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I don't want you to take me home. I don't want you to take me home. 뭐라고요? I don't want you to take me home. 그다음에 난 네가 화내는 것을 원치 않아. I don't want you to be angry. B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to 뒤에 어떠시 말고 하다시가 와야 됩니다. I don't want you to be angry. 오케이. 그 다음에 난 네가 나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아, 이게 바로 I don't want you to get me wrong이죠. I don't want you to get me wrong. 뭐라고요? I don't want you to get me wrong. I don't want you to get me wrong.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